판사님은 안 오시나? 어? 아, 이 친구들 진짜 오셨네요. 아니, 샤픈 친구들 방송에서 웃음을 하면서 들어와요, 지금? 아주 이 컨텐츠의 법정을 어? 법원으로 오게 하다니. 저희가 아직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조심해 주세요. 어딜 떨어져? 저희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직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구만.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잘했어. 반성의 기미가 보이는구만. 지금 약간 컨셉 잘못 잡았다 싶을 거야. 그래. 하트 좋아. 옷이 좋아. 자네는 반성 안 하고 있나? 근데 누구세요? 아, 우리는 검사들이에요. 아니, 두 명을 형량을 하기 위해서 검사가 이방국에서 맞습니다. 아니, 검사님. 지방법원부터 가정법원. 고등법원. 자, 이제 판사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기립해주세요. 판사님 들어오십니다. 빰빠밤. 야, 원래 박사지 않아? 아, 판사님 아니라 선글라스가 왔습니다. 실제 판사님이십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예. 네. 마이크 안 나오네요. 눌러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모두 앉아. 안 되네요. 근데, 불만 나오는 거예요. 몇 번 와보셨나봐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익숙한 곳인가봐요. 누가 봐도 누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봐도 누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습 돈라인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권수영 피고인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네. 원고 측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에 청구한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아니, 검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신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세요. 누가 갈 겁니까? 아니, 일단 저는 한번 말해볼까요? 자, 호시 씨. 네. 원래 룰 자체가 말이죠, 기습 돈라이 때 직업 공유 금지였습니다. 맞습니다. 허나 그 직업을 버논에게 공유한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만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죠? 저는 이게 기습 돈라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선물을 찾고 있었고.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요. 피고 지금 앉으세요. 발언권 없습니다. 피고는 지금 감정적으로 먼저 앞서, 감정적인 태도를 먼저 앞서 법정에 모독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현모함이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현모함을 데려왔습니다. 그래도 한때 같은 화장품 광고 모델이 이러면 안 되지. 저는 선물 그 쪽지인 줄 알고 딱 찾았는데, 예, 예. 뭐 도둑이라 적혀있게 너무 글이 많아서 옆에 버논 씨가 왜 저기 있죠? 버논 씨랑 같이 이제 읽었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 노출되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어머, 이미 이게 의의 있습니다. 나가시죠. 읽다 보니 노출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노출을 했죠? 그러니까 같이 읽었죠. 노출을 너무 즐기시는 거 아닙니까? 열자마자 옆에 있어서 같이 봤나요? 아니, 있어. 열자마자 이해가 안 돼서 같이 읽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게 선물인 줄 알고. 자, 재판장님, 여기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재판장님, 현모함이 말합니다. 너무 다 피부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데려왔어요. 권순영 피고인은 자제해 주십시오. 네. 네. 자, 권순영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증거 영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고행세무지 녹화본 실제 무편집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편집본은 증거가 대박. 확실합니다. 이소! 네, 신청한 증거물을 채택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해했습니다. 뭘요? 저 촬영은 무단으로 촬영된 허락되지 않은 촬영. 당신은 머리에 이가 있습니다. 저 사람 이상합니다. 어디 있죠? 어디 있죠? 있어! 그러면은 한번 영상을 봐볼까요? 증거 영상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판장님 나오세요. 안 보여서. 저희 변호사십니다. 보시겠습니다. 오, 야, 재밌다. 이거 혹시? 야, 이거 저희도 못 본 거예요, 이거는? 어? 뭐야? 너 찾았어? 응? 아, 나 보지 마. 보지 마. 알았어. 진짜! 거짓 진술! 어? 같이 읽다 보니? 나 안 보여,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뭐 있나 보네? 야, 이렇게 된 거 너 지금 봤잖아, 지금. 그 선물 아닌 거 알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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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처벌! 선물 아닌 거 안다고? 꽝이야? 지금 이게 기습 돈라이래. 기습 돈라이래?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네가 나 지금 모아줘라! 마피아의 극축구. 마피아의? 나 지금 처음 공개를 합니까? 아! 공개를 했네요. 직접적으로
보여줬어요. 와. 뭐야? 나한테 얘기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까지는 어떻게 좀 어떻게 될까요? 이것까지는 어떻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거는 가중처벌 들어가야 합니다. 법정에서 거짓 진술은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왜 이렇게 못하세요? 처음 호시 씨가 진술했던 같이 읽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읽다 보니 기습 돌라이라는 걸 읽다 보니 이거는 정말 정말 가중처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이만하겠습니다. 재판장님 근데 정말 정말 같이 읽다가 알게 된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변호하세요? 둘이 따로따로인데 뭐 하시는 건가요? 피고 조용히 하십시오. 서로가 서로 변하는 겁니까? 네, 저희 변호사가 없습니다. 저희 있습니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인정을 왜 이렇게 늦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아, 저기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나 알아요? 나 알아요? 누가 검토해요, 주머니? 주머니에서 손 빼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예. 오케이.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서 방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케이, 이 부분 죄송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이 저랑 같이 있었는데 이분이 재판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감히 재판장님께 한 말 하시는 겁니까? 감히 재판장님이요? 재판장이 뭔데요? 다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 지금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도 안 존경해요. 정순영 피고인 자제 안 하시면 감청에 처하겠습니다. 너 그러다 무기징역이야. 감치에 처하겠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 아닙니까? 자 보셨다시피 여기 있던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 내용을 보지 못하고 공유한다길래 봤는데 보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실 도둑으로서 말았어야 했던 아무런 패널티도 얻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둑으로서 성실하게 아무 짓도 안 하고 저는 마피아님께 여러분 참정정하세요. 한 번만 더 정정하지 못하고 계속 재판장님 말씀도 듣고 좀 컴다운해요 제가. 컴다운해요 제가. 자 여러분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인정한다. 네 끝났습니다. 오케이 과장님. 아니 근데 과장님 유세죠 유세. 점수 따세요. 형벌은 어떻게 됩니까? 아 잠깐만 가중처벌이면 아 근데 진짜 저 나가 이 자식아. 너 끝났어 이 자식아 너는 발언도 못해. 근데 제가 이걸 해서 제가 듣고 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 근데 시민을 위해서 마피아도 죽였어요. 그때 민규 죽였잖아요. 이 있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민규가 없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피고는 지금 뒤늦은 자백으로 형량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검사님들 근데 이 선고가 지금 형량을 선고하신 게 몇... 구형이요? 얼마... 네. 저희가 지금 벌을 정했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벌을 구형할지... 그걸 먼저 선고해 주셨어야죠. 네. 어떤 벌을 구형할지... 입봉이에요? 저희 다 입봉입니다. 다소 부산스러웠던 다들... 법정 현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의 말씀 죄송하단 말씀. 입 좀 푸십시오. 이것 또한 컨텐츠고 고잉 세븐틴은 엄청난 많은 스태프분들의 노고가 그쵸. 함께 이루어져서 맞습니다. 만들어지는 컨텐츠입니다. 맞습니다. 그 컨텐츠를 맞습니다 현무. 아예 깨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뺐다는 건 정말 잘못된 거죠. 공개를 하지 말라는 글을 보면서도 공개를 해버렸고 아 볼 적이 아니다. 이렇게 초를 치고 다니셨죠. 저는 이겼습니다. 아이가 왜 자꾸 네가 이의가 있는 거냐고. 서로 변호인입니다. 저는 사실 그때까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선물이 다 꽝인 줄 알았어요. 그랬고 그쵸? 제가 멍청했어요. 진짜 그거는 제가 그거는 그리고 제가 이거 형량 어떻게 줄일 수 없어요. 멍청한 죄? 아니요 멍청한 죄 아닙니다. 증거 영상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호시 씨가 알면서도 그냥 맞습니다. 번호님과 짜고 칠했던 그 모습이 맞습니다. 악랄한 그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피고인 호시에게 벌금 1억을 이것도 우리 제작비에 쓰자고요 또 이거를 좋습니다 야, 좋아요 좋습니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거 잘못했다고 1억이라고 아니 재판장님 여기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컨텐츠가 한 번 다 날아갈 뻔했습니다. 사실 원래 저희끼리 말한 형량이 적다고 생각을 해서 호시벌로 호시벌이요? 호시벌 발음에 유의하십니다. 가만히 계세요. 호시벌로 손들고 있기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 계속 거짓말 치시고 위증? 네. 위증의 벌을 더 가중처벌 가고 맞습니다. 해가지고 거짓말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랬어요. 1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너무 재판장님 이 거짓 진술을 한 피고인의 그 법을 잘 생각해 주시면 법을 저희가 다 입봉이라서 아니 네. 아니 너무 모질이 된거 아닌가? 모질이? 아니 명예훼손죄입니다 이것도. 아직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직 손가락 아닙니다. 종입니다. 손가락 그럼 펜질은 괜찮습니까? 그 정도는 괜찮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피고인도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저요?
반성하신다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피고. 더 부인한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아, 반성의 기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네.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진짜 다음부터는 이 룰을 꼭 지키고 진짜 기억이 안 났습니다. 클린한 고잉 세븐틴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네, 정말 누구보다 깔끔하게. 누구보다 깔끔하게. 호시 씨가 다음 법정에서 또 피고인석에 있으시다면 저희 검찰들은 참을 수 없습니다. 판사님, 저는 반성하고 있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호시벌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손 들고 서 저희 모두 그러고 싶습니다. 재판장님. 네, 일단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이제 추후에 얘기를 나눈 걸로 하고 일단 지금부터 피고인 호시에 대한 기습 돌라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진짜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가지고. 어이가 없어 가지고.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야, 이거 세 개 1억 낼게. 찍어 찍어 찍어. 이거 할게. 이거 할게. 불러오시고. 불러오세요. 판사님. 1억 정숙하세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잉 세븐틴 회식. 야, 부석순인데. 정숙하세요. 전화하시죠. 야, 야, 그거 증거물로 제출해. 야, 바로 제출해 지금. 우리도 회식한 걸 레스토랑 가서 하자고요. 선생님. 선생님? 제일 무서워요. 선생님. 야, 뭐 판단해봐. 해봐. 네, 이제 권순영 피고인은 지금의 행동도 이제 그 추후에 그 처벌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태어요. 법정에서 지금 다리로 가지고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법정에서 참극 들어가야 됩니다. 몰라요. 누르셨어요, 지금? 판사님, 이거 진짜 엄벌. 엄벌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판사님까지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일단 권순영 피고인은 지금 당장 감치에 처하겠습니다. 지금 무릎 꿇고 손 들고 계십시오. 우와! 아~ 무릎 꿇고 손 들고 자식아! 브라보! 브라보! 내가 제 말을 꼭 들어야 돼? 어, 지금 그렇게 가시겠다. 이거 나가지 않나요? 뭐 아니면 뭐 그런 거 나가야 되는 거 없나? 재판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 빨리 무릎 꿇고 손 들어 빨리. 알겠습니다. 해야 돼 빨리. 반항적인 모습이 아주 이중인격입니다 저거 저거. 네. 반항적인 모습이 정숙하세요. 매력적입니다. 네. 피고는 고잉 세븐틴 기습 돈라이 촬영 당시 보물찾기를 통해 직업이 적힌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피고는 기습 돈라이의 직업 공유 금지 규칙을 어기고 근처에 있던 번원에게 자신의 직업을 알려주고 게임에서 부당하게 우위를 점하려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마피아에게 지목당해 바로 탈락하고 실제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게 뭐 없으며 쪽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기 전에 번원에게 내용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완전한 고의는 또 아니었다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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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합니다. 네, 다만 직업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인지하고 난 후에도 번원과 착당 모의를 했고 맞습니다. 안 되죠, 안 되죠. 네, 다른 멤버들과 제작진을 기만했기에 맞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미수범으로서의 처벌을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아~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권호시 피고인은 이제 다음 최승철 피고인의 재판 때 5분 동안 손 들고 서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앞으로 자식아 잘하고 깨끗한 고잉 세븐틴을 만들라고 이 자식아. 역시 법판사님. 아, 고생하세요. 아, 고생하세요. 아, 우리 고생했어요. 첫 톱인데 아주 잘 맞아요. 다음 죄질이 더 크니까 빨리 넘어가 보자고. 네, 앉아주십시오. 네. 기습 돈라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최승철 피고인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네, 뭐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래퍼야. 피고인이 법정에 아는 바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네. 예. 예, 원고 측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한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좀 강한 검사님이 나오셔야 될 거예요. 강한 검사님? 네. 야, 가라! 아, 정말. 갑시다. 강한 검사님을 찾았구나. 최고로 강한 사람이에요. 이거 지금 아주 다 검사들을 모독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아까 펜지는 괜찮다고 하셨죠? 네, 네. 좋습니다. 익스펠리아모스. 자, 직업 공유 금지 룰을 또 어기셨습니다. 아, 맨날 어겨요, 맨날. 그리고 오. 또 있습니다. 보물 추가 오픈 금지 룰까지 어기고 새로운 보물을 열어서 확인한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아, 이건 뭐? 룰을 너무 어깁니다, 저분은. 정말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피고 앉으십시오. 예. 다 인정하면 할 말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냥 땅땅땅 쳐주시죠. 끝내시죠. 저 제 의견이 있습니다. 아, 말해보시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제 죄에 대해서 예. 정말 다 인정하고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뭘 인정하죠? 이건 모든 사람을 모독한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피고 자리에 호시 씨와 더불어 유지 씨와 정한 씨가 같이 앉아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무슨 일이죠? 저는 정한 씨가 이 카톡방에서 나가라고 한 카톡까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무슨 일이죠? 돈나이 마지막 회 때 정한 씨
저희 세 명이서 끝까지 그 술래분께 안 잡히기 위해서 저희들끼리 작전을 다 짰습니다. 작전을 짰습니까? 그렇지만 잠시만 여기에서 말하겠습니다. 그 이거는 이 판과 별개의 일입니다. 이 동맹이 언제 결성이 되었느냐? 첫 번째 돈나이가 끝나고 저희 세 명이 동맹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분도 같이 피고석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돌라이 기습 돌라이 1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2, 3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저희가 동맹이 결성되었기 때문에 룰을 어긴 적이 없어요. 네, 룰을 진짜. 어긴 적이 없기 진짜 때문에 없어요. 이거 네, 말도 안 돼요. 판사님, 판사님 같은 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룰을 어겼다고 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민규 씨도 같은 팀을 결성했었기 맞습니다.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야 그럼 다 너무 배신감이 듭니다. 재판장님! 다 저기 가야 돼. 저는 이분들에 비해 자질이 낮다 생각합니다. 자질이 낮습니다. 그래서 50원입니다. 피고를 이쪽으로 스카우트 하겠습니다. 저는 55분에서 손을 내렸다 생각합니다. 예. 이 둘을 퇴출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노래 중에 Break the Rule이라는 노래가 있죠. Break the Rule이요. 룰을 깨부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전 여기서 제일 잘못한 건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정말 재밌게 방송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저 사람 반란 전라이 하는 거야 지금? 표정이 너무 짜증나. 제가 그걸 공유해서 도둑이라고 했는데 이끌어 갔잖아요. 공무원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오시는 첫 번째 재판에 비해 자기가 포커스가 낮아지는 게 불안해서 이상한 문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50원을 내려야 합니다. 대표님! 아 대표님 이래. 선생님 대표님. 이 얘기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증거를 얘기해 주시죠. 왜 증거가 안 되죠? 이거는 이 판이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한 거니까. 제가 마피아라는 걸 알면서 네. 종이를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안 받았습니다. 받았잖아요. 받고서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돌아가 주세요. 자, 그리고 저는 제 죄에 스태프분들을 기만했다는 죄는 빼주십시오. 왜죠? 아십니까? 아니요. 그걸로 인해서 더 컨텐츠 하나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자랑입니까? 우리 김현석 PD님도 캐치 가지와 잡자 편에서 애매하게 동맹 맺고 했다가 캐럿 때리게 많은 점 받았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말라. 네, 일단 제가 죄질이 없다는 증거물이 있습니다. 일단 증거 판사님. 영상부터 보시죠. 보세요. 네. 잠시만요. 말리고 있어, 김밥처럼. 제가 에스쿱스가 이런 식으로 저를 물고 늘어질까봐 증거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겠네요. 역시 법판사. 배신감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또 뭐가 있는 거야? 여러분, 저 잘 보시죠. 제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의사였습니다. 우리 끝까지 의리 지키 자신 있어? 어? 의리 지키 자신 있어? 예, 지킬 자신 있어. 끝까지 의리 지키 자신 있어. 이거 마피아야. 어? 이거 마피아 게임이요. 모른 척하네요. 혹시 찾았어? 내가 30원 차. 내가 마피아야. 내가 30원 숨겨왔어. 저렇게 다 말했다니. 이건 뭐? 정말 이거는 술술 나오네 그냥. 야,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을 다 바보 취급하고 기만했으면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럼 저처럼 보물을 찾으려고 저기 끝까지 간 사람은 뭐가 됩니까? 바보! 저는 돌라이 때부터 느꼈어요. 왜 나만 자꾸 바보 되는 거야? 야, 나도 그랬어, 나도. 저번에도 마피아 없는데 의사 해가지고 나 혼자서 그거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고 또 놀아나 이거. 이것도 명예훼손입니다. 의사! 정말 고민해서 한 건데 이거. 최고의 의사였어요.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훅 올라오네요. 존경하지, 빨리 자리로 가주시죠. 지금 에스쿱스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제 죄에 대해서 감형이나 또는 제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죠? 하지만 저렇게 룰을 어긴 걸 알면서도 끝까지 끝에는 제 돈을 함께 나누길 원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까? 그렇지만 저는 돈을 다 뱉어냈습니다. 저랑 돈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저 다 드렸습니다. 저는 다 드렸습니다. 아니죠. 네. 드린 게 아닙니다. 저건 압수당한 거. 그리고 저도 마지막 돌라이 때 제 돈을 네.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한 씨도 피고 측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룰을 어기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포상금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랑 팀이 되었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게임을 하다 보면 검사님 잘 생각하십시오. 옆에 네. 있는 분이 동료가 아닙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팀을 맺기도 하고 팀을 해체하기도 하고 배신도 하고 합니다. 그렇죠. 룰을 어긴 게 잘못인 거지 팀을 맺는 게 잘못이 된 게 아닙니다. 판사님 저 인정합니다. 처음 룰이 정해진 이유는 기습적으로 돈라이를 하기 위해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돈라이를 확실히 알게 된 그 순간부터는 원래 했던 것처럼 팀을 나누는 건 룰을 망치는 것에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세요? 마피아라고 누구세요? 알리고 DAC한테 돈 위치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뭐라고요? 돈 위치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여기 어? 있어? 나눠줄게. 빌려줘 벤티? 응. 이 운동장. 저 앞에 단풍 나무들 있지? 응. 맨 오른쪽 끝.
마법 오렌지 탄? 오렌지 끝. 그 어느냐? 그 다 바다. 남은 일 때. 알려줬지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잘 가요. 예. 좋아 오늘 이 판 사건까지 가보자. 난 보냈어. 야시. 자제하십시오. 증인은 아무도 증인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왜 오셨어요? 이거 어떻게 증인인가요? 조슈아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슈아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때 마피아를 탈락하고 나서 선서부터 하세요. 선서부터. 아니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막 엔트를 해야 돼요. 예, 예. 증인들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증인을 하기에 앞서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선서를 한 후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있죠. 됩니다. 위증죄. 조슈아 저기 갈 수도 있어. 너 잘못 말하면. 어? 선서. 예.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 피고 측은 신문하십시오. 조슈아 씨, 지금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간절합니다. 지금 간절합니다. 눈빛이 간절합니다. 지금 무슨 일로 나오셨죠? 쌤쌤이 제가 그때 마피아를 하고 탈락하고 났을 때 바깥쪽을 걸어다니다가 민규 쪽으로 갔어요. 명호가 와서 네네 민규한테 그 위치를 물어보더라고요. 야, 예. 근데 이거는 그 뒤에 팀 얘기니까 들어보시죠 뭐. 상관이 없잖아요. 예, 뭐 들어보시죠. 물어보더라고요. 아, 끝인가요? 아니요.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보물의 위치를 물어봤다는 건 직업이 공유가 됐다는 거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직업을 난 마피아야 돈을 줄게라고 말했습니까? 돈이 어디 있는지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돈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지 마피아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피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증거 있으신가요? 마피아라고 했습니다. 마피아라고 했습니다. 했습니까? 제가 들었습니다. 증인은 지금 거짓말로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선서. 아, 그럼 조슈아 증인님. 네. 영상 같은 뭐 무언가 입증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제 머릿속에 다 영상. 죄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판장님. 너무 충격이 커서 제가 이 사람 머릿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장님, 호시 씨는 첫 번째 재판에 비해 포커스가 낮아서 문제 행동이 나타납니다. 관심을 꺼야 합니다, 제한테는. 지금 피고인 에스쿱스는 제가 죽은 후 누군가에게 돈의 위치를 알려줬다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죄목은 그게 아닙니다. 둘 다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 어긴 거는 직업을 공유했다. 두 번째는 그 상자를 열어보면 안 되는데 열어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직업을 또 양도해줬다. 저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재판장님 말 좀 해주십시오. 말 좀. 재판장님이 진행 좀 하고 재판장님이 커트를 치고 말이 길면 길다. 헛소리면 헛소리다. 그래, 재판장님 좀 끊어주셔야 됩니다. 재판장님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게 뭔 재판장님이에요? 말해보세요. 의문점 말씀해주시죠. 보물을 찾고 예. 직업을 가지고 보물찾기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김민규 씨가 저한테 이걸 줬거든요. 한 개를. 예. 그러면 나머지 보물을 찾아서 그거를 왜 찾으신 겁니까? 무덤을 파십니다. 왜 찾으신 겁니까? 저는 보물을 찾았습니다. 먼저. 하지만 보물을 열어보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한 걸 증거로 제출합니다. 증거로 제출합니다. 네, 증거물 채택하겠습니다. 아, 열심히 하셔. 재판장님 말을 너무 잘 들어주시네. 일단 먼저 상황이 에스쿱스가 저한테 마피아라고 얘기를 하고 민규도 저를 불러서 저 의사인데 불러서 형 저기 있으니까 저거를 빨리 없으면 봐봐라고 한 상황입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그때까지도 선물 찾기인 척하면서 형 저기 선물 있어 안 찾았으면 해라고 했습니다. 보시죠. 둘이 뭐 했어? 아니 선물 준다고 해가지고 왔어. 둘이 뭐 했어? 형 찾았어? 찾았어? 형 못 찾았다 하나도. 선물 하나 주려고. 잠깐! 어? 제 옷은 왜 저럽니까? 아 선물 하나 주려고 왔대. 누구다? 마피아가 있어. 어? 저 머리 치겠습니다. 마피아가 있어? 일단 누구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한테 가져가라고 네, 해서. 네. 뭔지 알려줘. 아 싫어. 선물 줬잖아. 안 뺏을게. 안 뺏을게. 따로 좀 보고 올게. 마피아가 있대. 아 이게 마피아 게임인 거야? 그런가 봐. 형 마피아야? 이거 나는 그냥 보고... 던진 거야. 근데 어떻게 알아? 아니 던진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그렇다 하십시다. 보십시오. 피들이 저기 누운 거 같아. 투기하고 있어가지고 몇 명이. 마피아라고 했냐? 누울 것 같아. 이러고 있으니까. 난 모르 치겠습니다. 마피아라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 끝까지 보십시오. 아니 봐봐 일단. 아니 뭐 갖다 뺏겠냐? 안 뺏는다니까 진짜로? 진짜 안 뺏을게. 무력을 어차피 못 뺏어. 진짜? 무력으로 뺏을 거면 애들 다 뺏었지. 난 찾았어. 정말 에스쿱스가 확인을 네, 멈춰주세요. 네. 잠시만요 재판장님. 저렇게 본다고 종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에 돈이 바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혼자 숨기라 한 이유가 돈이 당연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숨기라고. 돈도 올랐습니까? 전 몰랐습니다.
야, 항상 왜 이런 일은 우리 셋만 합니까? 아, 야, 우린 바보였네 그냥. 그러니까 뭐 했냐? 아예 몰랐는데. 재판장님, 이때 이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서명호가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거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건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이거 거저 먹기입니다. 서명호 가시죠. 이거는 브레이크 더 룰입니다. 아, 이거는 잠깐 피고로 가시죠. 진짜 아니 이 표현 너무 어려워. 우리가 지금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지가 않아. 서명호 원고인과 문준희 원고인은 좀 더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판사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죄인 에스쿱스에게 S급 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S급 수벌은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형량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범죄인 취급하는 저 원고인도 같이 처벌해 주십시오. 재판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 S급스 피고인이 예상보다 혀가 많이 긴 많이 깁니다. 저는 가중죄, 가중벌로 개심죄 벌금 벌금 10억! 판사님, 제가 봤을 땐 S급 수벌보다 전참 시벌로 가는 게 전참 시벌이요? 전참 시벌이 뭐죠? 피고인 에스쿱스는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스태프들과 아티스트를 기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고충을 느껴보라고 직접 매니저가 되어 세븐틴을 케어하는 벌입니다. 맞습니다. 전참 시벌! 알겠습니다. 그럼 슬슬 뭐 지금부터 피고인 에스쿱스에 대한 기승전란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마지막 최후 반론, 변론. 최후 변론. 저와 함께 팀을 맺고 끝까지 촬영팀과 멤버들을 기만을 같이 한 다른 피고인도 함께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멤버가 13명이지 않습니까? 12명이지 않습니까? 저 빼고? 그러면 적어도 매니저가 3명은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매니저는 솔깃한데요? 김민규, 윤정한도 함께? 네, 나도 이거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우리 매니저가 아까까지는 정직하네. 솔깃한데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해놓고서 갑자기 여기에서 뭐. 박수영아, 오셔. 그냥 혼자 하십시오. 네. 장수야. 혼자 하시죠, 그냥. 이제 정한 원고인과 민규 원고인의 죄질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그렇지만 야, 너 뒷돈 받았지? 예? 제대로 받았어요. 지금 판사님! 재판장님, 저는 잘하는데 걱정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야, 너 맘대로 해라, 야. 아주 정제머리! 야, 10억 내게 맘대로 해, 그냥. 에스쿱스 피고인 10억 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예, 윤정환 원고인과 김민규 원고인의 죄질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 고려해서 예. 그 최승철 피고인의 또 의견을 들어서 윤정환 원고인과 김민규 원고인의 그 당일 매니저를 최승철 피고인이 맡는 걸로. 감사합니다. 오히려 좋네요. 결정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전과 식사는 제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현재 매니저요. 이분처럼 해줘요. 저랑 스타일이 다릅니다. 봐봐요,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저는 이게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원래 매니저들처럼 하게 해주려고. 아니요, 잠깐만요. 저는 근데 마음에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네. 네, 피고는 게임이 시작할 때부터 직업을 공유해 동맹을 맺은 정한과 끝까지 동맹을 유지해 돈 위치까지 공유한 점, 상금을 수령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점, 제작진과 다른 멤버들을 기만한 점, 한 게임을 진행하는데 한 가지 이상의 규칙을 어겨 공정함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 등 범죄 행위가 가중되었습니다. 이승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최승철 피고인은 하루 동안 윤정환 원고인과 김민규 원고인의 매니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승리했다. 안녕하세요. 정의는 승리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우리는 승리한다. 더 이상 놀아나지 마. 나는 이런 식이면 이제 나 콘텐츠 진짜 참여 안 해 이제. 이런 식이면 난 이런 식이면 못 해. 죽어서 돈을 공개한 건 뭐야? 나 처음 만데. 그게 없어지면 그 돈이 날라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 죽어서 어차피 웃음은 전원루. 정환이한테 가르쳐줘. 그러니까 어우전. 네, 그러면 잠시 휴정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휴정 할까요? 아 너무 아니 재판장님 너무 좋으세요. 자신 있게 해주세요. 스타일이 좋아요. 아니 뭐 마음대로 뭐 휴정을 원하시면 하고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저 오늘 네 앨범
드리고 바로 네, 다음 스케줄 이동하셔서 좋아요. 네, 가시죠. 네. 네. 아, 오늘 뭐 피곤하시진 않으세요? 아니 좀 아 좀 네. 아, 피곤한 거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뭐 끝나고 비타민이라도 하나. 아 네네 네. 네. 고마워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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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지금 몇 분 늦으신 거예요? 몇 분? 몇 분 늦으신 아,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 조금 10분 일찍 왔습니다. 네, 지금... 아니 부작가 4시 아니었어? 촬영 시간? 아니 지금 됐고 지금 촬영하지 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기다리고 계시고. 괜찮죠? 여러분들 아, 네. 흥이 오르시나요? 아 네. 아 댄스 타임! 빰빰빰 세븐틴 세 분 나옵니다. 아, 네. 아 고마워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앨범명이 네. FML입니다. FML 아 오케이 좋아요. FML 우리 저 요쪽 이제 아 CD가 6장밖에 없어요. 아 6장밖에 없구나. 네, 같이 들을게요. 아, 부디 같이 들으십니다. 아, 우리 지민식 감독님 그래. 아 네. 방송국에서 보자고. 아 네네네. 네, 너무 좋습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진짜 지민식 감독님. 그렇지. 저희 새 앨범인데 그 4월 24일에 나오고요. FML 미니 10집입니다. 음악 방송 다 해? 아 예. 하면 내가 다 하겠네. 아 예. 방송국에서 보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아, 저희 네. 세븐틴 새 앨범 나와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알죠, 알죠, 알죠. 아, 우리가 누군지는 알나? 피디님, 네. 아, 윤정아 피디님. 아 맞다, 맞아, 맞아. 네. 메인 피디. 황 조슈아. 아, 조슈아 홍 피디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어 피디님이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셨던. 아, 아 그걸 저희, 또 봤구나. 아 저희 할아버지께서 거기 출연하셨어가지고. 아 거기 어디 동네가 어디였지? 아 익산이었나? 네 아마 시골에서 찍었을 텐데 아. 그 선글라스 끼시고 그 피처링 아 피처링 닮았네 닮았네 닮았어 잘못했구나. 곡 제목이 뭐야 이거? 어 FML인데요 일단 어. 앨범 제목 앨범 제목이 FML 네 더블 타이틀입니다. 뭐 너희 사인은 안 하니? 아 저희가 사인은 뭐 없어? 네 타이틀 제목이 뭐지? FML과 선호공입니다. 아 앨범이랑 또 곡 제목이 똑같구나. 오케이 그러면 선호공. 네 아 오케이 알겠어. 내가 한번 잘 들어볼게. 방송국에서 그리고 내가 또 이번에 그 음악 방송 쪽으로 또 가거든. 아 그렇구나. 이번에 커트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앞에 촬영이 있으셨나 봐요. 있지 아 네네네 하고선 기다리고 있었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븐틴 순단한테 고생하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카메라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비주얼, 비주얼 멤버라고 하면서 네. 나 많이 잡아달라고 아, 전화해 주고. 카메라 감독님 틸다운. 아 죄송합니다. 저희 세븐틴 비주얼 아, 멤버 세븐틴. 인사드리러 왔거든요. 아 세븐틴 아 17명 네. 그 친구들. 아, 네 맞습니다. 아, 너네도 좀 오래 했잖아. 네 맞아요. 네, 지금 9년차입니다. 아, 앞에 우리 조카들 있는데 가기 전에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죄송한데 카메라 찍으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아니 찍으시면 안 돼. 안 찍고 있어. 안 돼. 안 찍으시면 안 돼. 아니 왜냐면 우리 딸이가 아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우리 딸이가 홍시가 팬이야. 저 매니저입니다. 저 매니저예요. 아 매니저야? 혹시 알았어요. 제가 세븐틴. 아 디너가 좋았는데. 세븐틴. 아니면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면 같이 셀카 딱. 그리고 올리시면 안 돼요? 올리시고 하면 안 돼요? 저희 알겠습니다. 저 이게 세븐틴 새 앨범이라서 네, 4월 예, 24일 CD가 지금 샘플밖에 안 나와서 하나밖에 아, 못 드리거든요. 그렇구나. 네 샘플밖에 안 나왔어요. 같이 반 나눠서 듣자 그럼 이거. 아니야 드린다고. 우리 딸 좋아해서 내가 가져갈게. 아, 그래 그래 딸 좋다. 조명 잘 보고 사인나 좀 해주고 가면 되겠네. 아 그럼요 그럼요. 미니 10집이니까 안쪽에 사인해주고 그래, 그래. 4월 24일에 나옵니다. 전에 아 저희 CD가 차에서 금방 가져왔습니다. 아 예. 따끈따끈. 네, 따끈따끈. 오 좋네. 네 어떻게 조명 저희 디노한테만 좀 잘. 네. 세븐틴 이렇게 이렇게 딱 조명 싹 쳐서. 물론이죠. 저희 팀 비주얼입니다. 아, 비주얼 잘 생겼어. 저희 팀 비주얼. 감사합니다. 비주얼 좋네. 저희 팀 비주얼이 먼저. 아무쪼록 저희 많이 부탁드리지만 저희 많이 좀 잘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말씀하신 거 준비하셨고. 아 잠깐 좀 이따 나중에 전해드릴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아, 세븐틴 저희 앨범 나와요. 세븐, 안녕하세요. 네. 세븐틴. 세븐틴입니다. 네. 세븐틴 이제 내가 나와달라는 프로그램 안 나와줬잖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저희 다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그때 그거 나가달라고 나와달라고. 아니, 저희가 일정이 아. 해외 투어 일정. 무슨 소리야 있었어요. 그때 한국에 있는 거 내가 봤는데 내가. 아 세븐틴 좋아해? 아 해줄 수 있지. 야야 아, 영상 통화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아, 아, 에스쿱스. 아, 저 아니에요. 아, 저 좋아해요. 저는 매니저예요. 아, 저는 매니저. 아, 저는 매니저. 아 혼지. 아 매니저. 여기 제가 디노예요. 우리 동생 좋아해. 인사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디노예요. 하트 혹시 한번. 네 어떤 거요? 아 하트. 하트. 네 하트. 됐어. 일단 얘기하고 있던 거 있어서. 죄송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제 새 앨범 4월 24일에 나오는데 나 이름이 부순간 작가긴 한데 이름을 원래 안 주고 주나요? 아, 안쪽에 있어서 안쪽에? 네, 아니 근데 지금 열어보시면 지금 열어보시면은 타이틀? 카페인 네,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네.
먼저 줬어야지. 먼저 줬어야지. 너무 예쁘잖아. 뭐든 챙겨드릴게. 더블 타이틀이어서 이렇게 이제 더블 더블로 갈게. 방송 끝나고도 한 번 깔아드리고.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 너무 고마워요. 네, 네. 아, 너무 고맙네. 인물이 살았네. 네, 저희 팀 비주얼입니다. 비주얼이에요? 저희 이제 가서 아 가야 돼. 네, 가야 돼. 네, 네. 감사합니다. 연락 꼭 드릴게. 연락 드릴게요. 네, 연락 주세요.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피디님, 아 요즘 애들은 인사 그 사인 CD를 안 주고 가네 애들이. 그냥 CD만 해. 최 매니저. 네네. 고생 많았고. 아, 권 매니저.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스케줄 이동하실까요? 저 차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고마워. 먼저 와서 차 대기시켜 놓을 테니까. 아, 그럼 제가 잘 보겠습니다. 자, 그럼 4월 24일 컴백 한번 한다고 여기 어디한테 말하지? 공중에다가 그냥 우리 공중에다가 말할까? 공중에다가. 공중이 어디 있을까? 어, 여기가 좋겠네. 4월 24일 더블 타이틀 미니 10집 세븐틴 미니 앨범 많이 기대해 주세요. FM에. 어 그냥 그 다 깔아줘 그냥 그 FM이라고 있을 것 같아. FM L FM L FM L 네 FM L이래. 어 버스 안에서 going 이불 속에서